이렇게 무사히 파킹을 마쳤습니다. 한 2시간 걸린 것 같네요. 지금 여기 호드도 다 설치하고 이제 쓰는 물 다 나가게 이제 배관도 다 연결해 놓고 타이어 진흙이 이건 내일 아침에 씻기로. 오늘 바베큐. 일단 이렇게 고기 채워놨고 불 붙여서 그냥 구워 먹을 생각입니다. 붙였잖아. 응. 남자애가. 체험 삶의 인형 같다. 이렇게 미리 시즈닝한 고기 들어가래. 익는 소리가 들린다. 야, 진짜 이 불 피해서 구경한 게 얼마 만이야. 캠핑장인데. 용농한 거 보소. 여러분, 이렇게 고기를 구웠을 때는 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온도기가 최고입니다. 생각보다 잘 익었어. 응. 오케이, 고기 다 익었고 와인에 찌개. 그러면 소고기는 다 구워서 취향에 맞게 구우셔서 여기 소금 핑크 솔트 딱 진짜.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? 아,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. 아, 병주에 고기 굽다. 이거 고기 다 떨궜네. 다 떨궜어. 아, 진짜. 아, 눈물 나. 아, 눈 매워. 아, 이걸 어떻게 먹냐. 못 먹어 버려야 돼. 먹으면 못 먹어. 먹으면 안 돼. 먹어보면 나나. 아, 여러분 그냥 저희 후라이팬에 고기 구워 먹을게요 앞으로는. 아, 귀찮아 이씨. 아, 뭐 낭만이야. 낭만은 무슨. 그냥 야, 후라이팬 꺼내. 화력이 부족해서 그래. 저희는 결국 후라이팬으로 다시 갈아탔습니다. 어, 여자 또 내가 자를게. 아, 이게 훨씬 편하네요 여러분. 후라이팬이 훨씬 편하답니다. 눈도 안 맵고. 어? 이런 데서 먹으면 더 맛있죠. 아우, 춥다. 아, 씨발, 들어가서 먹을 거예요. 들어가자. 그러니까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. 여러분,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편안하게 안에서 먹겠습니다. 앞으로 차에 들어가기로.